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무슨 암인지 아시나요? 바로 갑상선 암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갑상선암 발생자는 전체 암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만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문난 내과 최성환 원장과 함께 갑상선 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서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소문난 내과의 최성환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오늘 주제가 갑상선 암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갑상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갑상선이 뭔지 먼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갑상선이 어떤 부위고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자, 갑상선의 이름을 먼저 풀어보면 방패갑자와 모양상자, 샘선으로 방패 모양의 샘을 뜻합니다. 그러나 실제 갑상선은 방패보다는 나비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갑상선의 위치를 알아보면 울대뼈라고 불리는 목에 튀 튀어나온 연골인 갑상선 연골에서 2, 3c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이며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여 혈액 속으로 분비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영유아기의 성장과 지능 발달에 꼭 필요하며 인체의 대사 과정을 조절하여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기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궁금한데요. 주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갑상선 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원인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연구를 통해 갑상선 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것들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는 방사선 노출입니다. 두경부 방사선 조사, 골수 이식을 위한 전신 방사선 조사 등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갑상선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방사선에 민감한 소아 시기에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력입니다. 갑상선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유전성 종양증후군에 이완된 가족이 있는 경우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중 우리나라의 흔한 갑상선 유두암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갑상선 유두암 환자의 3에서 5%는 가족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황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런데 원장님, 갑상선 암이 착한 암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막상 내가 걸리게 된다면 착하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갑상선 암은 진행이 느리고 치료 예후도 좋은 편이라 착한 암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암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착한 암이라도 암은 암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커지고 진행을 하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암과 동일합니다. 갑상선암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든 갑상선암이 착한 건 아닙니다. 특히 갑상선암 중 역형성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후도 6에서 1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착한 갑상선암도 오래 방치할 경우 착한 암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진단 시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계획해야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갑상선암의 증상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도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 갑상선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갑상선 연골과 그다음에 그 쇄골 사이에 목 앞쪽에 덩어리나 종괴가 만져지면 갑상선암 여부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 종괴 크기가 너무 크거나 최근에 갑자기 커졌을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종괴와 더불어 목 주변에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에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외에 숨을 쉴 때 불편감이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증상, 목소리에 변화가 있을 때도 갑상선암을 의심해볼 수 있는데 이는 갑상선암이 기도나 식도를 누르거나 목소리와 연관된 되돌이 후두신경을 침범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위의 증상들은 많이 진행된 갑상선암에서 나타납니다. 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을 통해 갑상선암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검진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네, 검진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암 발견이 되는데요. 또 이 갑상선암이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갑상선암은 기원이 되는 세포의 종류나 세포의 분화도에 따라서 종류가 분류됩니다. 갑상선에 정상적으로 분포하는 세포는 크게 여포세포와 부여포세포로 나누어집니다. 여포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은 유두암, 여포암, 저분화암, 역형성암, 그 다음에 부여포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은 수질암입니다. 다섯 종류의 갑상선암은 종류에 따라 암의 성격 및 예후는 다를 수 있지만 치료의 큰 틀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갑상선암의 1차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로 갑상선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정상 갑상선 조직도 같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갑상선암 병기에 따라 방사선 요도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다섯 가지 종류의 갑상선 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치료법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 치료를 위해서는 어차피 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예, 목 부위를 절개해야 하는 만큼 흉터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네. 자, 갑상선 수술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의 상처입니다. 갑상선암의 수술을 위해서는 목 중앙 부위에 가로로 5cm 정도 남짓하게 피부를 절개합니다. 다행히 목 부위는 상처가 잘 나는 부분이고 목에 주름을 따라 절개하기 때문에 1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상처가 서서히 연해지면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낫는 과정에서 상처가 함몰하거나 부풀거나 유착될 수 있습니다. 그중 상처가 부풀어 올라서 굵은 흉터가 남는 것을 비후성 반응, 켈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처는 눈에 잘 띌 수 있어 초기부터 적절한 상처 관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상처를 관리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등의 주사요법과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요 원장님, 흉터 말고요 또 다른 네. 후유증은 없을까요? 수술 직후에 목소리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원인이 다양하며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으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전신마취 수술 시에 기도사관 튜브로 인해 성대가 눌리면서 일시적으로 성대 운동성이 떨어져 발생할 수 있고 갑상선 수술 중에 음성을 낼 때 사용하는 여러 근육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이유로 음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 목소리 변화는 빠르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다만 갑상선 수술 중에 성대와 운동과 관련된 신경인 되돌이 후두신경에 손상이 일어난 경우에는 회복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목소리가 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갑상선 수술 이후에 여러 원인으로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칼슘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칼슘 저하증이 발생하면 입주위가 얼얼하거나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칼슘약을 섭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수술도 받았고 후유증 걱정 이제 원장님 통해서 어떤 걱정들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는데 이 수술을 받고 나면요 갑상선암은 완치가 됐다고 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재발 확률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미부나 갑상선암 같이 치료하기 어려운 암도 있지만 갑상선암의 95%를 차지하는 분화암인 유두암, 여포암은 치료가 잘 되며 초기에 수술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퍼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10년 재발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에서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암 환자는 대부분 장기 생존하는 만큼 재발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수술 이후에도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 및 혈액 검사 등의 정기 검사를 통해 재발 가능성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소문난 내과 최성환 원장과 함께 갑상선 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